할렐루야. 예.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똑같은 고통을 가졌어요. 예, 저 고통,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그랬다네. 지식으로 머리로 그냥 알고 볼 때는 참혹하고 안 보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만 실제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 이유는 뭘까? 원인은 어디가 있을까? 누가 예수님을 저렇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매달게 한 것인가? 단지 로마 군병이 있다, 그냥 제사장들이 나쁜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라. 자, 우리가 저 모습 보고 안 울겠습니까? 실제 보고 가슴 치고 통곡하겠죠. 근데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에 아파하고 하는 그 눈물. 물론 그런 눈물이 있어야죠, 인간이라면. 근데 사실은 주님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울으라는 걸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젖을 먹이지 못한 젖, 아이를 빼지만 태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날의 무서운 심판의 때가 되면 자녀가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녀가 혹독한 심판에 밖에 있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사실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죄 때문에 울어라.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우리는 예수님을 저렇게 고통을 주고 피 흘리게 할 만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가 그렇게 참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끔, 다시 말해 그 피가 아니고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 죄가 그렇게 참혹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영원한 지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저렇게 죽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릴 수밖에 없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죄. 죄. 죄값을 삼아 지옥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아들 피 아니고 어른 피 아니고 해결할 길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참혹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이요, 오전 9시 때 3시까지 달릴 때 온 세상이 캄캄했다, 어두웠다 했어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앞에 햇빛이 무색해 빛을 아주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덮어버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이 관념 지식으로 그랬다네 한 것하고 저것이 실제 내 삶에서 정말 저 피의 사랑이 내에 흘러오고 그 사랑의 용서가 내게 절절히 흐르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면 관념의 신앙이 그랬다네, 체험이 없는 신앙 교회에 다녀도요 그랬다네, 근데 내 삶에 대해서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머리로는 잘하는데 가슴이 와닿지 않으니까. 내 가슴에 심령 와닿는 신앙이
산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뜨거운 마음이 불처럼 일어날까? 내가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겠어요. 사랑이 마음이 우러나야지. 여러분 개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피해, 그 보혈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면, 절실하게 느껴지면 죄와 절대 타부할 수 없고, 주님 나를 천국 보내기에서 그리 고통당하셨습니까? 절대 세상과 짜가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딱 끊고 결단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세상과 짜가고 죄악과 타보고 적당하니 뭔 수가 있겠지 이러다가, 그래서 울으라고 애통을 기도하라, 울고 기도하라는데도 울고 울으라는 것만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많이 들었는데 자꾸 하라 하라 하면 거부반을 일으킨다나? 힘든다나?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는데 울으라고 얼마나 울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우시느냐고. 종교적인 관념적인 신앙 가지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죄를 이깁니까? 회개가 되었습니까? 두리뭉실하니 적당히 뭐 되겠지 해서 그날 망일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여기서 무슨 얘기인가? 자, 그날에 주님께서 뭐라냐면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겠느냐,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이 푸른 나무라 그랬거든. 의인이라. 나 의인도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당시 마른 나무가 불이 타버리면 얼마나 뜨겁겠느냐, 그걸 지금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 자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 하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원수들 위해서. 그래서 또 거기서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내려온 믿을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되거든요. 마귀는 십자가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럼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그 원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용서했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네가 메시아면 내려봐라. 남은 구원의 때 네 몸뚱어리 못 구원하냐? 남은 구원했다가 뭐 예수님이 선하신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악하냐고. 예수님이 선하고 좋은 일만 하셨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렸고 그걸 다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악독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 악독한 그 증거 드러났어요. 자기들이 남은 구원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주님 입장에서는 그런 너희들이 악독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고 살아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해서 이렇게 고통을 느낀 것을 알면 회개하리라. 주님은 궁극적으로 결코 우리는 천국은 이래도 저래든 매를 맞더라도 천국은 기어코 보내야 되겠다.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끝까지 새끼들 사랑해 주잖아요. 지금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끝까지 언젠가 알 것이다 하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하잖아요. 뭡니까? 그게 차원 높은 사랑이고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주님 자상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 사랑이고 그 사랑의 빛깔이 용서로 나온 거예요. 왜 십자가 지셨을까? 우리가 갈 지옥을 예수님의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용서해.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갔으면 십자가도 실패고 우리도 용서 못 받아요. 문제는 왜 지옥 간가? 죄 때문에. 죄가 용서 안 되니까. 그 죄가 용서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감격 기쁨, 용서했다, 탕감하였다. 야, 돈을 빚을 졌는데 돈 100억이 져갖고 죽어도 못 갚어. 그런 탕감하다도 뛸 듯이 기쁠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갔자고 사형을 받아갖고 사형을 받는데 석방 뛸 듯이 기쁠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그건 사형수가 그래도 놀라운 거잖아요. 지옥에 영원히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 근데 해방이라고 자녀로 해갖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도 올려주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복음이고.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왜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은가?
그 사랑이 별로 느끼지 않고 감격이 없어. 그것보다 믿음 차이라고 그런 거야. 그것이 믿어지고 감격이 뭐 뜨거워서. 그래서 저 사람 밤낮 교회에 기도하고 막 전도 다니고 저렇게 미쳐갖고 다니고 뭔 점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마음이 뜨거우면 오기, 사랑 오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 제가 강요만 강요만큼 그분 왜요? 내가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아 성령 오고 주님 만나겠고 저는 단지 그냥 중매정으로 역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응?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응?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안 따르면 이 마음이 안 움직였다는 것은 나를 보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사랑의 교제에서 나는 중매정이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나도 죄인인데 용서해주고 이렇게 좋더라고 단지 그냥 소개해 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 어려운지 원수를 용서한다. 내 악기를 맞고 내 고통을 준 사람 용서한다. 입술로는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용서가 될까? 그건 절대 인간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용서를 체험해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용서고 진짜 산다는 것은 그만큼 기적이에요. 병 고치면 더 기적이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어? 나를 비판하고 짓누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흉보고 어? 이런 사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가 돼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 저 피의 사랑이 나 때문에 했다는 건 정말로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자 1만 달러 돈을 탕감받은 자예요. 100달러에 빚진 자. 돈을 따지면 몇 백억과 몇 만원밖에 안 돼. 100달러는. 그걸 가지고 목을 잡고 죽이겠다고? 얘 용서하지 못하니?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용까지 우리 죄를 사와 없어. 우리가 죽이던 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용서해까지 우리 집 용서해달라고 용서 안 하면서 그럼 용서하면 너도 용서 못 받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용서도 못하고 껍데기라니까 사실은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한다면 그래 내 죄가 이런데 저 사람 죄나 내 죄나 똑같고 사실 똑같은데 누구를 용서 못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하나의 은혜의 성이 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워한다, 원망한다, 미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권세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절대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실수했던 거 그거 꽁하고 아내가 어쨌든 거 꽁하고 그건 이미 마귀에게 내가 큰 복을 받지 못할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혈 찬도 부르고 여기서 고난 주와 보혈 찬도 다 부르고 그리고도 용서 못 하고 맺혀 있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교회 보면 좀 만나면 좀 쑥스럽고 좀 피하고 싶고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리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는 내 선택이 아니고 이건 명령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내 기분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못 받게 죽은 자의 기분 감정 가지고 해요. 주님 하락했은 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진행입니다. 못 박을 때 그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 성경 한마디만 나오는데 계속 했어요. 두 번째 또 가시관을 씌울 때 용서하시고 발에 목을 박을 때 용서하시고 손 박을 때 용서하시고 옆구리 창을 찔 때 용서 계속 용서하소서 용서 계속 용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종려주일 그냥 1년 행사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그런 신앙이 돼서 되겠어요. 뭔가 좀 바꿔줘야지. 저 영상 지난 작년에도 본 것이 막 또 보고 그 마음 좀 아프기만 아픈데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신앙 가지고 뭘 변화가 오겠냐는 거예요. 뭘 변화가 감격과 감동에서 바꾸고 끊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덜란드 성역 고립된 부모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발가벗겨 놓고 간수가 때리고 그 고통을 느끼고 자기 언니는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나치 이 히틀러가 망하고 이제 나왔는데 죄의 목도 유대인을 감춰졌다고 무조건 잡아갖고 죽이는 거예요. 저 북한 같은 나라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독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해라. 독일 말만 해도 보기 드시는데 독일어가 되느라고 할 수 없이 해야죠. 근데 이제 집회하면서 용서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를 시켜주는데 하루는 자기를 그렇게 발가벗고 때린 간수 굴레수염 나고 흠산스럽게 생긴 사람이 그도 천국 가고 싶은가 예수 믿겠다고 자기 앞에 걸어오고 있어요. 그때 그분 책에 나와요. 하나님 피가 거꾸로 용서 좀 쏟기 시작한대.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용서해라. 저건 인간도 아니에요.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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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는 명령이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제 앞에까지 와버렸어요. 이제. 딱 눈을 봐주시는데 서로 아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보면 알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요. 굳어진 마음에 손을 내밀는데 손 잡는 순간에 총에 전류가 흐르더래요. 다 용서가 되더래요. 그리고 난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깨어나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천국으로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마음에 상처 있고 뭔가 끄림찍으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먼저 한마디 전화통화하고 문자 하나 넣어줘보세요. 감격합니다. 그거 없는 가운데서 어둠이 붙잡혀 있고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면 정말 내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잘하지 못했다고 내가 다른 거에 솔직히 말해도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부고 자기가 자기 점수 다 알아요. 점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돈도 못 벌고 잘난 것도 없고 말씀만 부린다 하다고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갔다 와서 기뻐서 당신 돈 못 벌어도 건강만 하면 좋아. 막 그러게 봐. 그 뭐 가치가 오지요. 내가 정말 장가 잘 갔구나 하고 사람이란 것이 기본 양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용서. 용서할 때는 군말 붙이지 마세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또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 나한테 잘못하고 말 한마디 하면 용서될 건데 와도 오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욕하고 다녀. 용서가 됩니까? 미움증이 나는데. 그러든 저러든 용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했는데 주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그분이 십자가상에 다 용서해 줬다는데 주님이 용서했다는데 내가 주님의 자식이고 주님이 자녀인데 우리는 무조건 용서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용서하지 않고 살면 내 마음에 다이너마이트 붙고 사는 거예요. 터져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성령 역사하지 않고 그리고 마귀 역사에서 몸에 비용이 와버려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없이 가끔 토한 사람은 마음에 분노 문제가 있답니다. 또 육체적 이상이 있는데 막 손이 잘 떨린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병이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암세포가 꾸준히 생성된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 갈등, 용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 7개 이상 생긴다고 아십니까? 암세포 생겨요. 근데 뇌가 이 면역력이 강해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바이돌핀이 나오면 이제 4,000배가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도 타져버리는데 내가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에서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 행복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기고 사는 거죠.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우고 살면 유기양, 신경통, 밥만 먹고 설사한 사람들이 다 이런 병이라고 나와 있어. 용서 문제. 다 용서. 자, 근데 그래요. 근데 용서가 누가 될까? 오늘 키는 두 가지 말하고 싶어요. 자, 주님 먼저 뭐라냐면
너희와 내 자 울라 그랬고 두 번 용서 얘기했는데 애통하고 운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 내 죄 때문에 운 사람들, 내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울고 내 죄 용서해 준 거 아는데 얘 용서 못 합니까? 그 말은 내가 애통하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울고 기도 안 하니까 용서도 안 돼요.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굳어지는데 왜 용서가 됩니까? 미움증이 오는데 미움을 지닌 악한 어둠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애통하고 울고 회개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기 때문에 이해도 되고 긍휼한 마음 되고 포근한 마음이 돼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민족과 이 나라에서 정말 애통하고 울 때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제 지금부터 6개월이면 다 신양 바닥 난다고 그래요. 지금 굶어 죽어가는 그 나라가 됐어요. 자, 우리 남한은 지금 좌파 우파 정치는 그거 싸우고 앉아서 계속 정권 잡고 싸우고 앉았어요. 지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대한항공 칼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녁에 그걸 보고요. 한 시간 동안 가슴을 찌면서 아버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찢어진 것 같아요. 그분이 70살밖에 안 먹었는데 칼 대한항공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근데 회사 경영권을 잃어버린 지 12일 만에 주주총회에서 결국 3분의 1 통과 못 받았더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뭐 땅콩 회양 딸들이 뭐 어쩌고 별 안 좋은 거 물론 딸들은 잘못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국 경영권까지 국가에서 뺏어가야 되냐. 근데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주식을 12% 쓴 것에 발목이 잡혀서 국가에서 파견된 사람이 주주가 돼가지고 부결이니까 3분의 1 간밤에 몇 배 차이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내 회사가 하루아침에 국가에 뺏겨버렸다. 10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회사 사장 정도 미국에 유학가 있었을 때 미국에서 이 군복무한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3년 만기 제대했더라고. 훌륭한 거 아니요? 그 시대에 월남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훌륭한 기업가입니다. 세계 물류의 칼이 따라갈 수 없으면 대단한 기업을 경영을 잘했더라고 하죠. 평창 올림픽을 누가 유치했냐면 그분이 유치했어요. 국가의 공헌자잖아요. 평창 올림픽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힘 없고 뭐 북한에 와갖고 그래서 나보고 대화갖고 이렇게 원했는데 물론 결과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을 세웠으면 우판이 좌판이 하지 말고 과거에 묻지 말고 땅콩 회양이 묻지 말고 아니 그냥 잘하게 만드는데 무려 여러분 검찰, 경찰, 세무조사 12기관이 계속 조사하고 회사를 뒤집어졌고 240명이 파견되었고 회사를 뒤집어놨어요. 결국은 무서운 시대예요. 정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자, 그렇게 악독하게 행동한 것이 누구냐면 죄예요. 죄.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좌파 정권이다. 주사파다. 주사파가 김일성 사상에 물든 사람. 김일성, 김정은이 지금 이제 그 부자 체제에서 저렇게 지옥인데 그 사상이 좋다고 우리나라 끝까지 밀고 나간 사람들은 인간인지. 그거 좋으면 빨리 북한 가버려. 이 나라 이러지 말고. 그래요. 왜 좋으니까 그거. 아니 굶어 죽는 것도 뻔해 보고도 그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신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것을 온고에 넣고 해야 되냐 안 되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저는 그 좌파 나쁜 것들을 죽여버리자 우파되자
제가 우파 얘기했는데 저도 잘못된 거 우파 좌파가 아니고 예수파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악독할 수 있냐고. 좌파, 주사파, 김일성 소련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기업의 훌륭한 걸 몰라요. 기업이란 걸 훌륭한 기업가 많이 나와야 직장을 만들고 회사 직장 만들고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법인세를 25% 내요. 기업들이 세금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웬만큼 복지되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좋은 기업가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왜 죄인이냐고요. 왜 죄인이냐고. 여러분 기업하고 장사하고 달라요. 장사꾼들은 여기서 샀다가 나만 팔아먹어. 그건 장사꾼은 철학이 없어요. 무조건 싼 뒤 비싼 욕을 그 장사꾼이라고. 기업이란 것은 정확한 철학이 있어요. 정확한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해서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죄인으로 몰아치니 그들이 회사 옮겨버리죠. 가버리죠. 미국 같은 데 가버리죠. 삼성 핸드폰에서 베트남으로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 거기는 몇 년 동안 공짜로 해주고 법인세 10%밖에 안 주더만. 여기 25%고. 미국 가버리죠. 그래서 이 답답한 나라 어떻게 움직이는 나라가 되고 있는지. 저는 정부 시책 가지고 이거 있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나라 사람, 특별히 광주 사람 너무 뭘 몰라요. 왜 모르고 있을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사람들 마귀 역사 받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제가 아무 이런 말 해서 여러분이 기쁨도 없어. 해답은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왜 저들이 저런 사상이 묻을까? 사탄 사상, 공자주의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저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도 그걸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람들 뭐냐면 폴로렛 노동운동, 혁명운동에서 그들이 삭과 곡괭이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요. 얼마나 지식인 다 죽였어요. 무조건 손을 받고 손에 못 베긴 사람 살리고 펜대 잡은 사람, 교수, 의사, 목사 다 죽였어요. 무조건 죽여요. 왜 소련이 망한 줄 아십니까? 소련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사상인데 노동자를 우대해서 다시 말 교수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 월급이나 노동자 월급 똑같아요. 누가 밤새 연구하고 교수하고 의사 되겠어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좋은 걸 만들고 창의해가지고 경쟁 사이에서 경쟁해서 이기게 되니까 창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만들어내니까 기업 제품이 나와가지고 다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망해버린 그 사상이 왜 우리나라는 들어와가지고 이미 그 주사파들이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 싸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남미나라인데 다 죽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죽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제가 싹꿍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설교 진작 못했을까? 한 명 가더라도 벌벌 떨어갖고. 지금 이 설교 듣고 시험 들 사람이 있을지 몰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해답은요. 우파도 좌파도 다 죽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벌벌 뜨고 아범 목회를 하면 나도 사건 되니까 그래. 성도들 눈치 보고 말 한마디 못 하는 목사. 저는 지금까지 그런 목사가 돼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과연 이대로 과연 광주 사람들 의식이 왜 이 정도일까? 생각이 이 정도일까? 저는 와 좌파 우파 싸운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자녀에서 울라 애통하고 울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 선량한 기업가가 죽어야 됩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평창 올림픽 유치했으면 감사한 거 아니요? 공단위 사상자들은요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사파 있는 사람들이요 공산화에 뭐 좋을 줄 알아요? 배투공이요 배투공 딱 월맹에서 다 먼저 죽여보세요. 난 꼭 그 얘기하고 싶어. 주사파들 너희들 적과되면 좋을 줄 아냐. 너희들부터 다 죽여본다는 거야. 그게 공산당. 절대 저들은 죽여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야. 무조건 죽여버려요.
이용해본 거예요. 공산당 사장이 물들어갔고. 저는 미국이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거 따지 마세요. 그래도 자유 우리나라 지켜주고 미국 선교사가 와갖고 우리가 지금 복음화 됐지. 언더우드 앞에 서려고 안 왔으면 어떻게 돼? 기독교 나와가 들어왔고 우리가 살았지요. 뭘 지금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야란 말이야 이 나라가. 여러분 정말 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목사들이 존경받아야 된다. 목사들이 존경 못 받으니까 세상에서 지금 수준 높은 사람들 엘리트들 많은데 교회에 들어오기 싫어. 이 목사 나부터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지금 목사만 존경받으면 훌륭한 사람 다 들어올 거예요. 근데 교회가 썩었고 그래서 타락하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근데 나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나라 지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섭시다. 애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합시다. 생각을 좀 바꿉시다. 다 어느 당 이념에 속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 나와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고난주간에 내가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울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건 사상 싸움이 아닙니다. 죄 싸움입니다. 십자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요. 생각해보세요. 여당, 야당 믿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여당, 야당 딱 갈라 싸워.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 입장은 어디 갔냐고요. 그게 지금 나라냐고요. 그리고도 벌벌 떨고 말도 못해요. 예요. 이런 얘기하면 교회 깨져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당당히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당당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못 되거든요. 나는 정치적으로 안 하고 싶어요. 나는 WCW 이기고 싸우고 싶어요. 근데 그 배후에 다 정치가 있어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의식이 깨어나고 개혁이 되고 새로워진 수준 높은 사람 복인의 인생 정말 시작하시고 다른 것이 뭘까? 평안 형평 형통만 좋아하고 십자가 안 지기 싫다는 거요. 진리에 싸우는데 이익만 따라가니까 그래서 강당이 썩어 있는 거요. 저는 정치 설교했다고 하지 마세요. 난 죄 갖고 그렇게 어떻게 죽이고 하는 그 악독한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죄가 저에게 듣고 잃어버려 있어요. 예, 똑같아요. 나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더러운 죄, 욕심,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 날 이렇게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울고 고통 느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죄 때문에 애통하고 저는 누가 잘못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야 천국합니다. 천국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잘 들어갑시다.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